같이 우리가 그 매번 그 공연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공연은 오늘은 장맛이라는 노래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장비날이라고 하는 그 곡을 먼저 이렇게 정해 듣고 이어서 이선재 이사장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민족 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 이선재입니다. 저희 단체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단체는 1990년대 해관 장유석 선생님이 문광부로부터 문화체육부로부터 그 사단법인 한민족 생활문화연구회라는 그 사단은 인간을 받고 일을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역사와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생활을 통해서 평소의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이 생기면 그러니까 아무리 생활을 우리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신체 이상이 생기면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고치자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이야기를 그 강의를 부탁받을 때 저는 녹화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직접 이렇게 그 방영이 된다 해서 제가 좀 떨립니다. 이거 처음이거든요. 잘못돼서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도 잘못됐어요. 제가 제목을 줄 때 식은 운명을 좌우한다 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줬는데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이 얘기를 지금 할 건데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일본의 미즈노 남부코라는 가장 관상을 잘 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식은 운명을 좌우한다는 책을 쓰셔가지고 그 책이 국내에 돌아 있어서 제가 그걸 읽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명 깊게 읽었고 이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저희 단체도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 우리 아들, 딸 전부 한 권씩 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했던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그분의 일생을 얘기하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요거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제가 그 뭐 필지가 좋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천불생 무록지인이고 지불장 무명지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이건 얘기하기로 천불생 무록지인이라는 것은요 사람은 태어날 때 지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답니다. 먹거리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자기 먹을 거 있잖아요. 먹을 것을 그때그때 하늘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덩키로 한꺼번에 일괄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쓰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오래 건강하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명하고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요, 그 수야 남복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미즈노 남복고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지금부터 200년 전 사람인데 그분이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고아가 된 거죠. 근데 그때는 고아가 되면 누가 거둡니까? 가족들이 거두지, 집안에. 그래서 작은아버지 밑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결손 가정이 있으면 뭔가 좀 그 아무리 자기를 데리고 살아주는 사람이 잘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 좀 잘못 대접을 받는 것 같고 이래서 많이 삐뚤어지죠. 그래서 수야남북도 그러니까 미즈노 남복고도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항상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대받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밖으로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뻔하잖아요. 맨 사고만 치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누가 뭐 거들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훔치게 되고 싸움질하게 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감옥을 화장실 다니듯이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3살이 됐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내가 이제 13살이 됐는데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그래서 뭔가 내 운명을 한번 다시 개척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감옥에 나오면 바로 내가 관상을 하면서 사주 관상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장래를 한번 정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관상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관상을 봅니다. 그런데 관상을 딱 보는데 그 관상쟁이가 미진호 씨를 딱 보더니 당신은 큰일 났어. 금년 내로 칼 맞아 죽을 상이오. 어디 가서 적성이나 하고 이렇게 비려나 보면 모를까. 당신은 정말 올해 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은데 큰일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맨 나쁜 짓만 하고 그리고 대인이 맨 싸움질하고 어떻게 어디 터져 죽던지 칼 맞아 죽던지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조용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뭐겠어요? 한 200년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때 200년 전에 우리는 이제 혼인하는 비구니로 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 대처승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주지들이요. 물론 그냥 혼인하지 않고 그냥 혼자 그 정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혼인해서 자식을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혼인해서 자식을 낳는 사람들은 자기 말년을 자식한테 이제 의탁을 하는 거고 그때 그리고 이제 자식이 없는 사람들. 그냥 순수하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양자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주지자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 의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준호 씨가 그 절에 찾아가가지고 스님한테 그런 거예요. 스님, 주지 스님, 저 머리를 깎아주십시오. 제가 머리를 깎아주면 정말 제가 불도를 열심히 닦아가지고 당신을 양아버지로 모시고 말년을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주지 스님이 이 보니까 형편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놈이야? 너는 머리 깎을 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깎지 말고 대신에 내가 콩 한 호박하고 하루에 보리쌀 한 호박을 줄 테니까 그걸 먹으면서 1년을 살아봐라. 그러면 너 머리를 깎든지 내가 양자를 받든지 하겠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갈 데는 없잖아요. 자기 갈 데도 없고 또 어디 나가면 사회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칼맞아 죽는다는데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뿐이 없겠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콩과 보리쌀을 불려가지고 먹으면서 생식을 하면서 1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1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중들은 정말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꽉 갇혀서 살아야 돼. 그리고 대부분 절의 수입이라는 게 그 시주 받는 건데 시주 주로 뭘로 받아요? 아니요. 사람 죽으면 장례. 영혼 이렇게 등 달아주고 이런 걸로 먹고 살거든? 쫙 자기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가만히 생각,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게 아니고, 내가 중이 될 게 아니고, 관상을 배우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 스타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관상 봐주고, 충분히 먹고 살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상을 배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칼마저 죽겠다고 봐준 그 관상자를 찾아갑니다. 그 관상자를 찾아가서, 저를 쭉 해요. 그랬더니 그 관상자가 알아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칼 맞아 죽어야 하는데 1년 동안 뭐를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에 가서 콩 한 호박하고 보리쌀 한 호박을 먹고 1년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바뀌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관상이 바뀐 거예요. 관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 이제 아 당신 관상이 바뀌었어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이제 찾아온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부모님 남기시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제가 심부름을 해줄 테니까 밥맛만 먹여주고 저 공부는 제가 할 테니까 뒤에서 공부를 좀 관상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상자가 그럼 그래라. 절에서 했듯이 콩 한 호박하고 보리쌀 한 호박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보시오. 당신은 그런 금기를 가진 것 같으니까 좋은 관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소. 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딱 됐어요. 1년이 딱 되니까 그 관상장이가 미준호 씨를 불러요. 미준호 씨 이리 오시오. 오라가더니 딱 이제 하산하시오.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은 없어. 당신 이 일은 끝났어. 그래서 이제 미진호 씨가 하산을 합니다. 이제 사회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실습을 하는데 관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얼굴. 그리고 얼굴을 보고 뒷꼭지를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발소에 그래요. 그래서 이발소를 찾아갑니다. 이발소를 찾아가가지고 나 면도를 할 줄 알고 머리는 감아줄 수가 있는데 나 다른 거 안 할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먹여주고 제어만 주십시오. 내가 그 머리 감겨주고 이발하는 것은 아주 면도하는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고도
이발소 주인이 그런 형제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서 3년 동안 3년을 면도사와 이 딱새 그러니까 머리에 닦아주는 그런 생활을 3년간 합니다. 그래서 관상을 다 본 거예요. 이제 관상. 보자는 어떻고 뭐 성격이라는 걸 다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 미즈노 씨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미즈노 씨가 이제 간 곳이 다음에는 어디를 갔냐면 목욕을 갔는데 목욕한 이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주 부려 관상, 관상 부려 두상. 얼굴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요, 뒷꼽기 잘생긴 거지는 없답니다. 두속이요. 이게 두 가지는 다 본 거잖아요. 머리를 만져봤으면. 그 다음에요, 두상 부려 최상. 몸이 형태가 좋아야 돼. 몸. 풍채가 저러하는 것은 덩치가 그러하는 게 아니고 몸에 기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해서 몸뚱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찾아간 것이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 주인한테 내가 때미를 공짜로 해주겠어. 밥만 먹여주시오. 그래서 어 그것도 뭐 목욕탕 주인도 뭐 땡이지.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때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 몸, 골격이 다 3년 동안 달통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은 운명이 뭐로 결정되나? 뭘로 결정돼요? 죽을 때 어떻게 죽냐가 중요합니다. 죽었을 때. 인생의 성공 여부는 죽는 거, 죽음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 내 개가 죽으면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정성이 잘못 왔으면 바글바글 하겠어요?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지. 가족들까지. 그래서 일본은 화장하잖아요. 화장장에 찾아가요. 그래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장한테 사정을 합니다. 시체 태우는 일을 저를 시켜주십시오. 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시신을 태웁니다. 그러면 태우는 일을 할 때 죽을 때 그 얼굴 형태의 모습도 보고 또 가족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 오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히 이론 1년, 실습 9년, 그래서 10년을 본 거니까 이제 달통한 거예요. 그래서 미즈노 남복고가 그걸 가지고 이제 좌판을 깝니다. 10년에 좌판을 깔았는데 너무너무 잘 보는 거예요. 관상을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돈도 벌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한번 딱 봤더니 신내 딱 한 사람 관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은 관상이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다 좋아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가족들도 자식 복도 많고 다 복도 많고 그런데 그리고 오래 자리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거지가 되어가지고, 결결결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10년 공부를 했는데 남의 앞에 타버린 게 보다. 이거 내 왜 저 사람을 못 맞추지? 그래서 항상 왜 저 사람 관상은 맞지 않을까 하고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데, 웬걸 하루는요, 딱 뭔데, 30년 전에 죽어야 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난 거예요. 키는 조그만하고 30년 전에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죽어야 할 사람인데 환갑 정도 됐는데 나이가 60대 초반 이제 됐는데 못생기고 정말 천박상인데 뒤에 막 오므라가 쫙 뻗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호 씨가 그걸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 거예요, 그 사람. 몰래. 그 사람, 도폭자라고 탁 합니다. 숨어서 탁 따라갔더니, 그때가 한
가을인데 한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한 30리를 걸어가더래요. 30리. 그럼 뭐 거의 이제 해질 무렵이 됐죠. 그랬더니 동네가 큰 동네가 나는데 한 200호 있는 동네가 나타나는 거예요. 200호 있는 동네 가운데에서 또 한 오리쯤 가니까 천자문 읽는 소리가 들리는, 글 읽는 소리가. 안올천따지 이렇게 천자문 읽는 놈도 있고 천고일월명이요. 추구집 읽는 소리도 나고 아, 저 사람 훈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랬더니 딱 마당에 딱 도착하니까 애들이 우웅 쫓아나온 거예요. 학동들이요. 한 24명 되는데 그러니 훈장님 다녀오십니까? 애들이 전부 그렇게 저러거든. 그러니까 그 아 이제 훈장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훈장이라고 합시다. 그 훈장이 이제 야 해가 다 져가지고 지금 애들한테 예, 어머니가 밥 해놓고 너희들 저녁밥 해놓고 기다리겠다. 가서 일찍 빨리 돌아가서 저녁밥 먹고 내일 아침에 또 보자. 이렇게 하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미진호 씨는 몰래 따라왔으니까 확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숨어서는 직거리를 다 그 혼자 하는 직거리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시겠어요? 그 시간이 됐으니까. 뭐 하겠어요? 생각나세요? 해가 다 졌어. 애들 다 보내서 밥 시간 됐잖아요. 밥을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큰 안방에 강당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쪽문이고 방이 있는데, 그 속으로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저놈이 밥을 먹을 것이다. 혹은 이제 어떻게 먹나, 이제 구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몰래 갔으니까 어때요? 문풍지 탁 불고, 뒤로 가가지고, 침 탁 발랐고, 창원이 발라있으니까 탁 불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랬더니 종지가요 네 개가 있어요. 종지 간장 종지처럼 하나는 밥 종지 하나는 반찬 세 개. 그래서 일식 삼찬인 거죠. 그리고 젓가락 가지고 일본 젓가락은 아니에요. 젓가락을 씹는데 한나절을 씹는 거예요. 빨리 밥 빨리 먹고 먹어버렸으면 쓰겠는데 빨리 돌아가야 하니까 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탁 깨달은 거예요. 아, 저 훈장은 30대 초반에 30이 됐을 때 죽어야 되는데 못 죽은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시내에 잘 살고 오래 살 풍채 좋은 사람이 왜 그런가를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사람은 태어날 때 수명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하늘이 천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가 다 돼서 이 훈장을 잡으려고 염라당이 저승사자 네 명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조금씩 먹고 있으니까 보세요. 덩키로 주었잖아요. 욕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라 널 줘야 돼. 먹들하네. 계속 먹들 않고 그렇게 젓가락 쥐고 씻고 있으니 먹을 것이 남아있으니까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주는 거예요. 녹을 주는 거예요. 귀태를 주고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 아까 그 풍채 좋고 잘 살 사람은요 먹을 것도 많고 부자로 살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이 많이 먹고 쓰고 이랬는가 봐요. 숨은 몽땅 남았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귀나 이런 것들 다 뺏어가지고 쓰레기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먹는 거야말로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진호 씨가 관상을 보는데 항상 가난한 사람은 잘 봐주고 그냥 서민들은 잘 봐주고 부자가 오면은 항상 밥을 같이 먹어보면서 식사를 하면서 관상을 보는데 틀림이 없더라. 내용이 그거예요. 미진호 씨 일생.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쓰는 것인데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빈천하고 단명인 사람도 음식을 소식하고 아끼고 절제를 하면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도 함부로 생활하면 일찍 단명하고, 단명을 안 올리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더라. 그래서 식은 운명을 좌우합니다. 자, 자, 이걸 여러분들 머리에 넣으시고요. 제 얘기 한번 계속해 봅시다. 여러분들 부자로 사는 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예? 부자로 사는 방법은 잘 태어나야 돼요. 사주를 잘 갖고 태어나야 돼. 그리고 그 시대에, 좋은 시대에 태어나면 잘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부잣집에 태어나면 돼요. 그잖아요? 근데 그건 하늘이 주는 거고, 보통 사람도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한 3년 없으면 부자 됩니다. 우한이 뭐예요? 우한이? 병이에요, 병자. 병자가 3년 없으면 부자 된대요. 병자가 있으면은요, 집안 일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코로나 병자가 생기니까 나라가 망, 지금 세계가 쫄딱 됐어. 그잖아요. 경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환이 없으면 건강하게 살면 돼요. 먹거리가 제대로 돼야 건강해요. 왜 그러냐면 식약이 동원이거든요.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태어납니다. 천지신명의 조화힘이 작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상님들이 음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 몸을 빌어서 태어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은 생명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늘이, 그러니까 우주가, 천지신명이라는 게 우주 아닙니까? 자연? 우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 있으면 뭐합니까? 나 없으면 우주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화 속에서 조상님들이 한 번만 삐끄다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조상님들이. 여러분들 조상이 한 번만 삐끄고 다른 분을 원인해서 봐. 우리가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부모님이 합방을 그 순간,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합방 안 했으면, 다른 수억 마리 정자 중에 다른 정자가 먼저 꿀이 냈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정말 고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고귀한 존재지만 결국 뭘로 만들어졌냐? 동양에서는요,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대. 서양에서는요, 성경이 있잖아요. 흙으로 빚었대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뭘로 구워요? 불로 구웠대요. 구웠어요. 그리고 뭘 불어넣어요? 이게 생기를 불어넣대, 바람에. 공기.
한자로 쓰면 똑같아요. 이게요, 사람을 만드는 원소들이에요. 자, 이게 먹거리잖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걸 좀 현대적인 의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물은 그냥 물이죠. 바람, 공기잖아요. 공기 중에서 특히 산소죠. 산소, 탄소, 뭐 질소죠. 공기. 그 다음에 불은요. 햇빛이잖아요. 흙은요. 미네랄이잖아요. 미네랄. 미네랄은 돌이 깨진, 흙이 깨진 거잖아요. 어디로 가요? 이게 부셔지잖아요. 그래서 흘러흘러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바다요. 그래서 바다에 가가지고 녹아들어요. 어디에 녹아 있어요? 바닷물 속에. 그 첨기는 뭐예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천연염. 수소하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요, 이거 이제, 영어로, 요, 흙을 미네랄이라고 해요, 미네랄. 미네랄이라는데, 자, 흙, 물, 공기, 햇빛, 이게 합쳐져가지고요, 이게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뭐가 돼요? 곡체소가 되잖아요. 이것들을 법제해놓은 것이 곡체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에너지로 쓰이지만, 곡체소가 에너지로 쓰이지만은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치료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 대귀로, 지불장 무명지초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은 사람을, 생명을 줄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흙은요, 길러내요. 풀을 길러내는데 이름 없는 풀을 길러내질 않아. 그 말은 모든 풀은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잡초가 없어요. 이름이 있다 그 말은요. 풀이 이름이 있다 그 말은 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체소가 약이에요. 많이 곡체소 얘기 이거 다 얘기를 하면 한도 없고요. 간단히 얘기해볼게요. 이 곡체소가 지금 우리가 병들게 돼 있어. 코로나 이게 오게끔 돼 있어 현재.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옛날 곡체소하고 지금 곡체소는 틀립니다. 옛날에는요, 농사가요, 순환 농법이었어요. 60년대까지만 우리나라 농사가 순환 농법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미네랄이거든요. 여러분들 최소율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리비의 최소율 법칙. 물통이 있어요, 이렇게 물통이. 물통이 이렇게 있는데, 통이 있는데, 요거 이제 옛날에 보면 그 통, 물통을 만들 때 나무판, 지금 플라스틱 만들어, 나무판 쪼개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쪼갠 것이 하나가 요만큼 분이 없, 이 부족해. 그러면 이게 아무리 좁아도 이게 가장 낮은 거. 여기 되면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 유리, 이것까지 본인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최소율 법칙이거든요. 이게 가장 낮은 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스톤줌 같은 것들은요, 없으면은 우리 심장이 박동을 안 해요. 근데 인체에 거의 뭐 0.몇 밀리그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은요, 심장이 박동을 안 하니까 생명체 있어 없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있는 만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질 때 그게 특히 작용이 되는데, 질소인산 카리가 주 비료거든요. 근데 미네랄이 없으면은요, 곡식이 안 돼요. 하나 얘기해 봅시다. 인삼이요. 인삼은 여러분들, 인삼이 좋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인삼에는? 일반적으로 사포닌 이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인삼이 진짜 중요한 것은요, 게르마늄이에요. 게르마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게르마늄, 이거 미네랄이잖아요. 이건 어디 있어요? 논의 밭에 있는 거예요, 밭에. 그래서 인삼을 심으면 인삼이 다른 걸 다 받고 게르마늄을 받아서 이제 인삼이 됩니다. 그 진짜 좋은 성분이에요. 저건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인삼은 이제 게르마늄, 밭에는 인삼이 있어요, 저 게르마늄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한번 농사지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연작을 안는 거예요. 그리고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요, 너무 귀해가지고 20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야 보충이 될똥 말똥이야. 그래서 금산 같은데 이렇게 인삼 농사 짓는 데 있죠. 옛날에는 20년 만에 저희 고향이 고창인데 고창에 게르마늄이 많아요. 많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요새 인삼 농사 짓는데 사람들이 연작해요. 4년 만에 캐내고요. 또 심어.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게르마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삼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흙 속에는 없어요. 인삼이 게르마늄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건 쇠붙이니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우리 며느리가 손자 놔줘서 고맙다고 보약을 지어줘요. 그러면 보약을 통해서 누가 먹어요? 엄마가요. 그런데 엄마는 그 개념에는 어디로 가요? 모유 속으로, 젖 속으로 가요. 그 젖을 누가 먹어요? 애기. 애기가요, 그 개념에는 또 싸요. 어디다 싸요? 똥으로 싸요. 그러면 그 똥은 어디로 가요? 아니요. 벚구. 옛날에. 벚구가 먹습니다. 벚구가 먹고 나면 그 벚구가 또 똥을 쌉니다. 똥을 싸면 누가 먹냐? 닭, 오리. 그래서 그 닭, 오리, 똥이 개분이라고 하잖아요. 거름 중에 최고 거름이, 퇴비 중에 최고 퇴비가 개분이에요. 개똥눈. 논이 좋아요. 개똥이. 텃논을 개똥눈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래서 두엄으로 가서 다시 어디로 와요? 밭에. 그래서 인삼, 게르마늄이 인삼 밭으로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에 물론 공기 중에서 조금 함유됐던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지금 어디로 가요? 땅에서 나온 게르마늄이요, 어디로 가요? 엄마까지 왔어요. 엄마까지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요, 화장실로 가요. 젖을 안 먹이니까. 그래가지고,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디요? 재상환경도 밑을 걷고 바다로 가요. 그래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바다로 다 가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농업이 이래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3년간 잿똥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3년 동안 잿똥 안 먹고 살잖아요. 관행농법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참 우리가 똥섬에 어디로 갔어요? 논밭으로 갔는데 지금 안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논밭 속에는 미네랄이 있어 없어요? 게르마늄처럼 없어요. 그러면은요, 논밭에는요, 자, 인삼 가지고 얘기합시다. 게르마늄이 부족하면은요, 인삼은요, 병들어요.
그러면 병들면 뭘 쳐야 돼요? 약을 쳐야 돼요. 그런데 그 미네랄은요,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흙에서 발효를 시켜줘야 돼요. 누가? 미생물들이. 미생물들이 발효시켜가지고 인삼이 먹은 거거든요. 미생물들이 발효시켜주면 곡식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어요. 미생물이 없어. 그나마 있는 것도 모자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생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1년간 생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대로 생식을 하면은요, 절대로 과식을 안 씁니다. 한번 배가 부르면요, 한번 양이 차잖아요. 그럼 안 먹습니다. 짐승들 그러잖아요. 사자나 늑대나 배불러 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배불러 더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인삼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계류만 있어야 돼요. 아까 내가 스톤춤 얘기했대. 그 성분을 채워야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삼밭에, 인삼은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금산의 인삼 6년근요, 새끼손가락만 해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팔뚝만 합니다. 인삼. 왜 그러냐? 걸음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작 귀 기능은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개념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병들고 병사는 거예요. 우리 곡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식을 안 해도 과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 생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되는데 계속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곡채소가 옛날 됐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들보다 고생을 덜 했어요. 많이 못했어. 지금요, 농사 짓는 거 보십시오. 옛날에요, 10분의 1도 일 안 해요. 농사 짓는 거, 농사꾼. 다 지기질하고 있잖아요. 지기질 않잖아요. 지금, 못 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그래요. 일이 적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을 안 흘려요. 그리고 그런 영양이 없는 걸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땀을 흘려야 할 걸 안 흘려서 고생시키는 거예요. 고생해야 할 만큼 고생해야 되는데, 아니, 녹이라니까요, 그것도 고생도. 육체적인 운동도 녹이에요, 녹. 그 녹을 채우라고 병, 우리 어머님 88세인데, 지금 우리 80세인데, 침이 오셨어. 억지로 늘리면 안 돼요. 아무튼 좌우가. 그래서 지금 곡채소는요, 우리가 과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병들게 돼 있어요. 좋은 시대에 다 태어나서 우리가 옛날보다 일도 적게 하고 천수도 하늘이 더 좋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만은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소금 기왕 얘기했으니까 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소금. 이 얘기는 꼭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의사들 전부. 뭐 적게 먹으라고? 소금 적게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금 적게 먹으라고 하는데, 음식입니다, 음식. 근데 최고의 양념은 뭘까요? 우리가 음식을 최고로 맛있게 만들어서 최고의 조미료가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은 뭐 양념은 적게 먹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필요량을 먹어야지.
자, 근데 피리랑 이하로 자꾸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그래요. 자, 소금은요, 양념이면서 소금은요, 우리 인체 뭐냐? 방부제예요. 여러분들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세요. 그럼 먹고 자요? 링거요. 링거가 뭐예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먹는 게 독하겠어요? 주사로 꽂는 게 독하겠어요? 주사로 꽂는 게 독하겠죠? 자, 그러면 싱겁게 먹어라. 소금 먹지 말아라. 그 말은. 자, 소금은 양념이면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 몸은 70%가 물이고 16.5%가 단백질이에요. 고기 덩어리예요. 수분이 70%고 16.5% 그 수분 빼고 절반 정도는 고기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36.5도예요. 한여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가. 썩어요. 썩어. 우리 몸이 썩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게 뭡니까? 썩는 거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해보자고요. 자, 사람은 왜 태열이 있다, 태열. 그러면 태열이 뭐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피부에 염증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요. 아기가 썩어갖고 나왔다. 그렇잖아요. 왜 썩어요? 양수가 싱거우니까.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와요? 암이 오잖아요. 여기 간장 포럼이니까 소금 얘기하고 간장 포럼 얘기하는 거 먹거리니까 또 지금은 이게 부족하다 거거든요. 자, 미네랄이 부족한 세상이잖아요. 소금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무슨 소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천일염이에요. 천일염입니다. 소금은 어디에 있어요? 바닷물을 전개한 거죠.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맨 생명이 바다에서 태어나요, 세포가. 이거 여기 육지예요. 자, 바다에 태어나니까, 자, 소금이 있고, 여기에는 마그네슘, 망강, 인, 납, 뭐, 인, 수많은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자, 세포가 바다에서 딱 태어나니까 어떠냐? 이 나트륨이라는 놈이요. 삼투압작용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방부제가 삼투압작용인데, 요것이요. 물기를 쫙 빼가버려요. 그러니까 쭈그러들어서 못 살겠거든? 그러니까, 여기 대표주자 칼륨. 이 칼륨을 이 안으로 딱 집어넣어요. 세포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땡깁니다. 그렇게 해서 밀고 땡겨 나머지 미네랄 안으로 들어가, 세포 안으로. 그렇게 해서 기량이 일어나요. 그래서 형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세포가 바다에서만 살기 답답해. 그래서 육지로 나옵니다. 생명체는 어디에서 살게 돼 있어요? 세포는? 바닷물에서, 그 양수잖아요. 그래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주변에 뭘 차고 와요? 바닷물 주머니를 차고 와요. 이거 세포 하나만 표시했는데 이 바닷물 주머니가 뭔지 압니까? 이게 혈액이에요. 혈액 중에 뭐예요? 혈액 중에 혈장이에요, 혈장. 그러니까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여기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액 속에서, 혈관 속에서 세포 속에 있는 물기를 쫙 빨아버려요. 삼투압작용에서.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소금 먹지 말아라. 나트륨 먹지 말아라. 그런데 자, 천일염을 먹으면 칼륨이 들어와요. 그러면 칼륨, 다른 미네랄들, 그럼 이 안으로 세포 속 가져갈 거 아니에요? 땡겨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량이 일어납니다. 밀고 땡겨요. 그럼 혈압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소금은 바닷물이
정지한 거잖아요. 바닷물이 엉킨 거란 말이에요. 고령화 된 거예요. 고령화 되기 위해서는요, 바닷물을 연결, 이 나트륨을 연결하는 고다리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간수. 간수가 필요해요. 이 뭐 대부분 황화, 마그네슘 뭐 해가지고 아주 독극물이 이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극물이거든요. 이 간수는 콩 단백질하고 만나니까 뭐가 돼요? 두부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부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금을, 천연염을 그냥 먹었다 그러면 혈압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우리 이 몸은 16.5%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굳어요. 두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깡시가 돼요.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제거한 소금을 먹어야 돼? 간수. 그래서 간수를 제거한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 아이들은 간수를 제거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은 뭐가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요? 나트륨. 그러니까 나트륨만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바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요, 구부러진 나무도 대들보로 써요. 우리는 용도에 맞춰서 다 씁니다. 간수도요, 못될 게 없어. 휘어진 나무도 다 써요. 그 운용이 뭐가 있어요? 그걸 딱 아시기 때문에 간수를 씁니다. 간수를 제거를 해요. 어떻게 하냐? 우선요, 소금을, 봄소금을 구합니다. 간수는 촉매 역할을 하거든요. 소금이 엉킬 수 있도록, 소금 분자가 엉킬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해줘요. 촉매란 말은 중매라고 얘기하면 쉬워요. 자, 바닷물이 짤 때는 바닷물이 가까우니까 간수가 적게 필요할 것이고, 바닷물이 싱거우면 간수가 많이 필요하겠죠. 자, 남녀 중매를 하는데 남녀가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어. 그러면 중매쟁이가 대전쯤 있어가지고 양쪽에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전 시내 길을 모르니까 계속 끄고댕이야 돼. 근데 식당도 알쳐주고 같이 해야 돼. 근데 강남에 살고 강북에 살아. 그러면 지금 없어졌지만 강남 뉴욕제가로 와. 아세요 뉴욕제가? 옛날 뉴욕제가 제일 세면 뉴욕제가 부르면 간첩이에요. 그죠? 와, 그러면 이제 또 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중매쟁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빨리 없어져야 돼. 잘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소금 염도가 높을 때 소금을 쓰는 것이 간수가 적어요. 봄 소금, 여름 소금, 가을 소금, 겨울 소금. 겨울 소금 없고 여름 소금 없어요. 자, 뭐 봄 소금이 좋아요? 가을 소금이 좋아요? 언제가 좋아요? 아니, 뭐 언제치가 좋겠어? 햇빛이 좋아야지 건조하고 소금을 긁어내요. 그럼 봄에 긁거나 가을에 긁거든? 어느 때가 좋고? 모르지. 간장포를 먹는 사람은 알아야 돼. 봄소금이 해야 됩니다. 겨울이 건조하잖아요. 비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봄소금이 훨씬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봄소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 어때요? 봄소금 사가지고, 그러니까 장마오기 전에, 장마오기 직전에 건조할 때 그때 소금을 사요. 그러면 여름에 이제 팔겠죠. 간수 빠지면 파니까.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의지 아래 비 맞지 않게 딱 놔두고 간수를 딱 빼는 거예요.
부잣집은 매 수십 가마를 위에 쌓아놔요. 그래서 밑으로 간수령 계속 빠지고 위에서부터 걷어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서민들은 이제 가둬놓고 간수 받아서 두부도 만들어 먹고 그 소금을 이제 그렇게 사놓고 동짓달에 음력으로 동짓달에요 콩 걷어서 매주 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콩 단백질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칼질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분해시켜 놓잖아요. 매주 써서. 그래가지고 정리월이었대요. 그 소금하고 섞어가지고 간장을 담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간수 빠졌고 적은 소금 가지고 간수가 적은 소금 가지고 간수를 뺐어요. 걸려놨잖아요. 나머지 간수들은 어떠냐? 콩 단백질을 분해시켜 놨으니까 간장을 담으면 나머지 간수들이 어디로 붙어요? 매주 속으로 다 붙습니다. 콩 단백질하고. 그 매주하고 붙으면 뭐가 되냐? 콩 두부가 돼요. 콩 두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간수는 중화돼 버렸어요.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안 돼요? 독약이 좋은 먹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된장을요, 짠 두부라고 합니다. 짠 두부가 돼요. 그리고 장수기는요, 간장수기는 뭐가 남아요? 미네랄이 그대로 남아요. 간수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 매주 찌꺼기, 된장 찌꺼기가 남는단 말이에요. 단백질 찌꺼기. 그러면 그 된장 찌꺼기를 먹으러 미생물들이 들어옵니다. 미생물들이. 자, 여기서도 미생물 공부를 해야 돼요. 미생물들이, 자,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미생물들이 분해해요. 분해는 두 가지입니다. 분해는요, 소화해요. 우리가 뱃속에서 소화합니다. 분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패고요. 하나는 발효예요. 부패는요, 유해균이고, 우리 몸에 세균. 발효는요, 유익균입니다. 부패하면요, 뭐가 나와요? 독소가 나와요. 발효하면 효소가 나옵니다. 된장 속에, 간장 속에 들어있는 균은요, 효모예요, 효모. 그리고 거기에 남은 것은 효소입니다. 그래서 효모균들이 그놈 먹고 막 커요. 그래서 간장이, 제대로 된 간장은 끓이면 안 돼요. 끓이지 않고 제대로 된 간장은 3년만 되면 어때요? 진듬진듬해요. 맥주용을 시중에 파는데 2만원 한 병에, 한 병에요. 5만원 막 이러거든? 그러면 이만큼 뿐이 없어요. 간장 속에요. 수십만 원어치 간장 속에는 효모가 들어있습니다. 효소도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 효소는 또 뭡니까? 엔자임 해가지고. 우리 몸은 열을 내야 돼요. 우리가 활동을 하면 열을 내잖아요. 열을 내는데 태우는 거래요. 소화시켜서 음식을. 알코올로 다 분해해서 새우자나 포도당으로 해서 다 태워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탈라면은요, 화학적으로는 몇 도씩 타야 돼요? 400도씨가 돼야 타요. 근데 우리 몸은요, 몇 도씩 타요? 40도씨. 40도에서 50도 사이에 타요. 뭐에 의해서?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이 효소예요. 아까 여기는 미네랄. 그러니까 간장을 먹으면 우리는 뭘 함께 다 먹는 거예요? 효소와 미네랄을 제대로 먹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이것 가지고 다 호르몬 만들고 우리 인체가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많이 먹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혈압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병 생겨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최고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전부 식품이 전부 발효식품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 꼭 무엇을 먼저 먹어요? 간장이나 김치국물이나 적어도 먹어야 돼요. 발효식품을요. 근데 지금 아파트 생활하면서 못 먹고 있지. 그게 이제 건강이 있는 거예요. 서양 아이들은요. 서양은요. 먹어야 안 먹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 서양은 먹을 필요가 없어서 안 먹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은 뭘 먹어요? 서양은. 고기 먹지만 주로 뭘 먹어요? 진짜 주식은 빵이잖아요. 빵은 뭐예요?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밥 속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효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기 때문에 뭐를 먹어야 돼? 발효된 그 간장을 먹든지 된장을 된장 국물을 먹든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차에 우리가 위장이 약한 이유가 그거예요. 김치 국물이라도 먹어야 돼요. 자, 40대 태우기 때문에 그 생식을 한 사람들은 500 내 600칼로리만 먹어도요, 남아요. 살쪄요. 제가 6개월, 1년을 했는데, 6개월은, 3개월은 빠지더라고요. 근데, 많이 빠지기는 빠졌지만, 6개월 되니까 유지, 3개월 넘으니까 유지되고, 6개월 넘으니까 체중이 늘어요. 700칼로리 정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적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못해서 그냥 내가 이거 생으로 이렇게 촬영이 되고 방송이 되는 줄 알았으면 시간 맞춰 좀 더 연구를 해갖고 왔어야 했는데 못해서 결론 하나 얘기할게요. 음식은요,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어야 돼요. 그죠? 잘 먹는데요. 잘 먹는데는 음식을, 좋은 식자재를 써야 되고, 또 그 조리를 잘해야 돼. 그리고 먹는 사람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냥 결론적으로 그 얘기만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 식품 종자가요, 곡식 종자가요, 곡식 중요하잖아요. 자, 관행농법으로 안 되고 순환농법으로 가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근데 순환농법 가기 어렵죠.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 꼭 알아야 할 거. 종자가요, 변했어요. GMO 종자예요. 왜 GMO 종자를 써요? 농사 짓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인력이 가장 많은 것이 풀 제거예요, 풀. 잡초 제거거든요. 근데 유전자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상한 단백질을 집어 넣어줘야 돼. 이상한 단백질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뭐가 와요? 하나, 여러분들이. 광우병 그거잖아요. 아무리 나무 이하로 들어와도, 나무 아무리 적게 들어와도, 이거 대를 위해서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고 싶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라도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는 피해야 돼, 그거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식자재를 선택할 때, 첫째는 자연산 선택하셔야 돼. 두 번째요. 제철에 나오는 계절산. 그리고 사람은
자기 몸뚱이는 자기가 살고 온 지역의 풍토에 맞게 살게 돼 있고 그 풍토로 구성이 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하얗고 우리는 황색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검은 거예요. 흙도 그렇고 풍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 최소한도 국산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자재 선택을 자연산, 두 번째 제철 계절산, 지방산, 국산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두 번째요, 조리예요, 조리. 조리를 잘해야 돼요. 조리는요, 덜 깎아야 돼요. 첫째, 덜 깎아야 돼요. 두 번째, 덜 첨가해야 돼요. 세 번째, 통째로 먹어야 돼요. 통곡식. 그래서 적은 것이 좋은 거예요. 세 번째, 균형 있는 조리를 해야 돼요.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런데 궁합이 잘 맞는 것은요,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발효식품이죠. 그 다음에요, 진짜 중요해요. 식물도요, 다 알아듣습니다. 네, 설명 못했는데. 애정식. 근데, 지금요, 조리할 때 여러분들이 뭘 많이 쓰냐. 인공조미료, 뭐, 감미료, 뭐, 이거 식품 첨가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우리는 공장에서, 공장식품을 식품이라고 해요. 음식을. 근데 음식하고 여러분 식품을 구별을 해야 돼요. 식품은요, 음식은요, 그냥 먹어도 돼요. 성분 검사할 필요 없어. 그죠? 그리고 거기는 예정이 들어있어요. 주관. 근데요, 식품은요, 식품은 맞는 거잖아요. 거기에 첨가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연에 있는 것이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식품 첨가제들이 석유에서 뽑아낸 합성 화합물이잖아요. 자, 그걸 합성한 거잖아요. 합성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분해, 소화, 분해되어야 돼요. 근데요, 합성과 분해는요, 가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든 것은 어때야 돼요? 500도로 가열을 해서 500도 가열을 해야 녹는 거예요. 분해시키는 거예요. 자, 얼음이 좀 그 예를 드는 건 좀 물리적인 거냐 틀리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이 얼음이 되면 영도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얼음이 물이 되려면요, 영도면 물 돼요. 그 가역 반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에 그래서 그러면 그걸 안 하려면 뭘 해야 돼? 뭔가 촉매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촉매작용을 해주는 것이 효소잖아요. 그게 우리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음식은요 절대로 파는 게 아닙니다. 음식은 나누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명심, 여기 식당으로 식원 식품을 만드시든 음식으로 만들어야지 식품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식품은요 그냥 먹으면 안 돼. 성분 검사를 해야 돼. 그리고 식품을 만드는 사람은 뭐를 목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물론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라고 하는 그런 애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간장 보름이 어딨고 간장을 만드는 뭘 만드신 여러분 절대로 음식으로 만들어야지 식품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식품은요 돈을 주면 끝나지만요 음식을 대접받은 사람은요 보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보답으로 돈도 드릴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보답이지 사는 건 아닙니다. 음식은 음식은 팔고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먹는 사람이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데 잘 먹으려면 어떠하냐? 음식의 본맛, 본맛을 알아야 돼. 미가. 근데 지금 우리 참 뭐 조미료 뭐 해가지고 완전히 미각을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애들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미각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미각을 회복시키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미각이요? 3일만 굶어보세요. 농담 아닙니다. 저희 단식 캠프 오면 애들 굶기거든요. 맛없는 게 어디 있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그래서 미각을 찾아야 돼요. 음식 맛탱이 없을 것 같죠? 얼마나 맛있는데요? 얼마나 달고? 씹어보세요. 요새 풀. 그냥 씹으면 맛탱이 없어. 근데 아 3일 굶고 씹어보세요. 맛없는 게 있는 거. 얼마나 단가. 다 맛있어요. 그 다음에요. 섭생이 중요한데 제가 사실은 그 내가 먹은 음식 3대간 다 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건 바로 6시간 후면 내 몸뚱이가 됩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면 이제 내 몸이 악영향을 미치죠. 그런데요. 임산부가 맛없다고 안 먹잖아요. 특히 우리 지금 김치들을 애들이 안 먹거든요. 김치, 된장, 고추장 안 먹는데요. 근데 채소를 안 먹고 어떤 애도 있어요. 얼마 전에 나 그 만났는데 지금까지 철들고 김치 먹은 적이 없대. 울지마 톤스 이태석 신부님 있잖아요. 그분 우리 교육받았는데 이태석 신부님하고 저도 열흘간 같이 살았어요. 단식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 7년 동안 채소 한 포기를 못 먹었대요. 그러니까 대장암 안 생길 수 없지. 근데 채소 안 먹으면 엽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임신하면, 특히 여성들이 중요합니다. 임신하면 신경량 결손이라 해가지고 욕선유도 나오고요. 원청이 째보 나와요. 원청이 째보 나오면 유전하잖아요. 그러면 3대만 거 4대, 5대 막까지 다행히 열성유전이 안 받아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섭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산부가 중요합니다. 이게 선수네 엄마 딸이에요? 아니에요. 외할머니 딸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이 난자가 들어있거든? 그 난자는요, 엄마 난자예요. 엄마가 만들어준 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혼인해가지고, 혼인하셨어요? 네. 나중에 혼인해서 애기 나면 자기를 낳은, 자기 새끼가 아니고 누구를 낳은 거예요? 친정어머니를 낳은 거예요. 대리모니. 그래서 교육이요, 100년 대기인이고 100년이에요. 3대가 정을 들여야 특히 모계가 중요해요.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네덜란드가 독일에서 이 네덜란드를요, 식량을 차단을 시켜요. 1944년도에. 그래가지고
식량을 차단하니까 못 먹은 거예요. 임산부가 못 먹어. 그 자녀들이 또 손녀딸들이 4대까지 계속 당뇨가 많아요. 우리 잘못 못 먹고 살던 세대에 태어났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근데 지금 잘 먹잖아요. 그래서 병이 많은 거예요, 현대병. 그러니까 정말 그 특히 임산부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자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해요. 그리고 여자가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한답니다. 그래서 섭생, 여기 있습니다. 섭생. 섭생은 우선 미가, 그 다음에 소식해야 돼요. 그리고 소식을 하면요, 많이 씹어야 됩니다. 오래 씹어야 돼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버리네. 예. 아, 그 다음에요, 간식 안 넣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 간식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요, 너무 찬 거 좋아하고요. 너무 뜨겁게, 차게 뜨겁게 드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7분씩을 잘해야 된답니다. 안 먹어야 할 때가 7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먹기 싫으면 드시면 안 돼요. 두 번째요, 너무 먹고 싶을수록 안 먹어야 돼요. 탈나요. 유아부인 얘기도 있잖아요. 물이 너무 먹고 싶으면 하니까 버드나무 속이 천천히 먹으라. 물 먹고 치우면 약도 없잖아요. 세 번째요, 피곤하면, 이건 굶는 게 천명이거든요. 피곤하면 입맛 떨어져요. 다치면 입맛 떨어지고 병들면 입맛 떨어집니다. 없으면 껄떡거리지 마세요. 없으면 안 먹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있어도 안 먹어요. 저희는 그걸 잘해요. 섭생을 잘하는 것은 언제 먹냐고 그러는데,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중요성 한 번 더 다시 얘기할게요. 잠옷이 변하면 집안이 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는요, 장독하고요, 쌀독이 있어요. 장독과 쌀독을 누가 관리하냐? 주부가입니다. 곡간열쇠에 경계권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장맛이 변했다, 그 말은요, 음식이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음식이 부패해.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죠. 방부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환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 장독 관리를 안 했는데, 비 맞추고 그러는데, 날마다 개빵이나 다니고 그랬는데, 살림 제대로 했겠어요? 쌀떡이 거들나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사귈 때, 시어머니 될 사람을 보고 사귀어. 뭔 말인지 알겠죠? 금검 전락하는가. 또, 며느리 얻을 때 안사돈 보고 얻는 거예요. 그 며느리 될 사람보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저기 아까 소식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의 소식이 있는지 저기 시청자분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저는요, 끼니로요, 저는 두 끼만 먹습니다. 그래도 체중 늘어요.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보통 한, 그래서 보니까 한 천에서 한 1100칼로리 정도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어도 충분하다. 기초대사량이 안 돼요. 기초대사량 정도 먹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어요. 변을 잘 봐야 돼요. 숙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배, 팔부, 병합다. 음식이 조금 서운하다 할 때 딱 맞추시면. 그 다음에 배고픈데 먹고 싶지 않은 데는 안 먹는 게 소식인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 간장 아까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뭐 양조 간장도 있고, 간장 이런 간장도 있는데, 그것도 간장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산 간장은요, 간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간장이 아닙니다. 식품입니다. 식품. 그러니까 마산의 명물 몽고 간장 있잖아요. 몽고에 가면 간장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산간장이거든요. 몽고 간장 얘기했어. 미안한데. 아, 산간장인데 산간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발효된 간장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조 간장에도 같은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양조 간장. 그러니까 양조는 담아야죠. 조선간장. 담는다. 또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뭐 아까 효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무슨 뭐 발효에 해가지고 효소 설탕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거 중요한 건데 아까 효소 얘기했잖아요. 효소는요. 효소는요. 미생물이 먹어가지고 이 꿀에 꿀이 있잖아요. 꿀 꿀은요. 꿀은 꽃 속에 있는 게 꿀은 아닙니다. 그건 단물이에요. 단물을 벌이 먹습니다. 그럼 뱉어내면 꿀이에요. 미생물이 먹어가지고 똥싼 것이 효소입니다. 그게 효소고요. 설탕을 많이 넣으면 삼탑종에서 아때 성분이 빠져납니다. 그건 주스예요. 이게 그 보통 막 설탕 막 1:1 막 이렇게 담아보는 거 있죠. 그건 대부분 주스입니다. 주스. 주스고 발효는 시큼하죠. 약간. 그 차이가 있어요. 설탕 속에서는요, 절대로, 이, 유해균이건 유해균은 살 수가 없어요. 완전 설탕 속에는요. 그러니까 조금 들었을 때는 살죠. 발효가 돼야 돼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또. 이제 매실 많이 담잖아요. 예. 매실청을 많이 담잖아요, 요즘. 예. 예. 그럼 그 설탕을 거의 1:1 그러니까 그건 매실 주스예요. 매실을 조금 설탕을 조금 넣어가지고 썩지 않을 정도로 그 약간 새콤달콤해야지. 그러려면 주스가 된다. 그 양이 1:1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발효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 기술이 필요하죠. 네. 또. 네, 네, 오늘 그, 이 강의는 저희도 이제 이번 그 코로나 국면에서 음식과 면역 그리고 장이라고 하는 주제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분야를 이렇게 저희도 한번 담고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그 이 민족이 꾸준히 생활 속에서 경험 속에서 또 어떤 자연의 이치랄까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체계화시킨 이러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이제 민족 생활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역시나 이런 참 여러 가지 그 경험이나 생활에서 이렇게 우러난 뭐 그러한 말씀을 참 해주신 데 대해서 이선재 한민족 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5월 19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10시에 이경아 약사 선생님을 모시고 자가 면역 질환과 그 해법이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 그 그러한 시간을 한번 청해서 듣도록 하고요. 오늘 이게 참 생각지도 않게
이게 참 아주 그 귀한 걸음을 이 자리에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에 이렇게 달려와 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기, 네. 그 전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을 이렇게 역임하시고 또 현 대한발효식문화포럼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권대영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예, 저기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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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권대영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바대로 그 한국식품연구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자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뭐 건강하고 어떻게 나쁘게 하는 그런 걸 연구를 하고요. 제가 이제 그 한 40년 동안 식품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식품의 어떤 발달사를 보니까 참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식품 어떻게 만들어서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아주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이라는 게 그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발달했었냐면 먹고 일하는 쪽으로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칼로리를 업테이크하는 것 쪽으로 발달해가지고 일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앞으로 뭐 고령화 시대 그다음에 뭐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서스테이너블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자연 친화적인 거 환경 그럴 때는 식품이 어렸을 때는 먹고 자라는 쪽으로 그 식품이 이제 발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각 달랐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 보면은 자람과 늙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늙음 과정이 언제부터 온다고 그러는데 생명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자람 시대가 마무리되는 게 한 스물 몇 살부터 그다음에 늙어가는 시대가 스물 몇 살부터 90, 100살로 갈고 있는데 그러니까 늙음 시대에는 과식하면 절대 안 되시고 소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람 시대에는 우리가 또 영양을 또 골고루 먹고 또 잘 자라게 해야 돼. 그거는 이제 부모의 그 부부의 일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스스로 일은 24시간, 24살부터 90살까지는 전부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이제 신문에 계속 되는 게 우리가 산업주의 로직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그 간장 프로그램에서 음식과 면역 그리고 장 이런 제목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제목이라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금 뭐야 그 조금 그랬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제가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식품을 연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이렇게 작게 뭐 몸을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뭐 기관을 더 속이면은 뭐 분자 요새 나노 뭐 코로나까지 그것도 나노 시스템으로 다 보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나노서부터 어떤 힘이 작용해가지고 어떤 몸을 이루고 그때 어떤 그 몸을 이루어가지고 외부에서 어떤 힘이 오면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생명체가 우리 올간이 아니면 조직이 간이 뭐 그런 것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갖다 옛날에는 분석을 한다는 걸 과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가지고 하나의 몸 우리 인간이 형성되고 인간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창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해서 창발적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계속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이제 학문이 발달할 거라고 하는데 그 학문의 약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약은 창발적인 것이 아니고 음식만이 먹고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건강을 어떻게 하느냐. 왜 그러냐면 약은 누가 선택하는 것이냐면 의사가 선택해요. 근데 음식은 본인이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람은 1년에 1000번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기본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알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그 한 10개가 있어요. 근데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택할 권리가 이제 누구한테 있냐면은 본인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24살부터 90살까지 그 음식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전부 무시하고 이걸 어떻게 개발해서 저희 식품연구원에서 40년 동안 전부 개발만 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잘 됐겠습니까? 못 됐겠습니까? 개발해가지고 기업이 줘서 잘 됐겠습니까? 못 됐겠습니까? 오히려 더 망한 게 많아요. 왜? 개발하면 먼저 사람들이 떼돈 벌려고 공장부터 크게 져요. 빚 얻어서.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대구 눈금주스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팔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두 돈이 없는데 우리가 그 음식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그 나눔과 파는 거 그 기준 잘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창발적으로 사회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몸은 우리 형체는 우리 인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술인 먹으면 어떻게 하고 아까 뭐 하면 뭐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작용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개미 같은 경우는요 그거를 개미 한 개체가 하는 게 아니라 개미 개체가 한 소사이어티 안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미들은 어떤 개미는 일개미, 모음개미 다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소사이어티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생물학적인 소사이어티를 우리 몸 안에서 다 하고 있어요.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아까 그 음식에 대해서 그 식품은요. 식품은 왜 식품으로 하신 줄 아세요? 나중에 팔라고 하니까 나중에도 팔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갖다가 그 맛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관을 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첨가제도 넣을 수 있고 뭐 그것도 넣을 수 있는데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식품은 그렇게 돼요. 근데 음식은 이제 그게 아니 음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식품의 역사가요. 어떻게 하면 먹을까? 안 죽고 먹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중에 먹을까가 그게 음식 발달의 역사예요. 근데 요 후반부만 강조를 하다 보면은 식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먹을까? 공장에서. 근데 공장에서 가다 보면 공장에서 어떻게 남보다 저놈을 물리치고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은 싸게 만들고 기계화 만들고 그다음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음식은 기계화 표준화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녹알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막걸리가 다 죽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와인은 청계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왜? 소비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은 다 그 표준화를 하지만 그건 노하우라고 하죠. 생산 표준화는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생산 표준화만 안 해요. 그래서 막걸리는 무조건 그 양조장성 막걸리만 다 만들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왜 그런 걸 얘기를 하냐면은 그 개미가 한 소사이어티 형성하듯이 음식은 우리 음식은 옛날에는 균들이 다 있었어요. 이 균이 부패하면은 유해균이 작용하는 거고 발효하는 유익균인데 그 지금 음식은 균을 다 죽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식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균을 다 죽여야 돼. 왜냐하면 오래까지 저장해야 되니까 다 죽이든지 아니면은 방부제를 써서라도 모자라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몸에 옛날에 지금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안에 이제 음식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음식 먹는 데서 균과 같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어떤 음식인지 하면 김치, 젖산균과 같이 있죠. 그다음에 뭐야 그 장 같은 거, 그다음에 된장, 청국장 다 같이 먹거든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몸 안에서 이 장내에서 미생물 하나가 우리 장의 소사이어티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들 집합체가 우리 몸의 하나의 건강의 소사이어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깨끗하게 된다, 아니면 건강을, 뭐, 어떤 질병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다 그 미생물의 어떤 그 생명체가 서로 그 소사이어티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건강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우리는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라는 걸 갖다가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40년 동안 그 식품학자로 삼았는데 제가 그래서 최근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 한식 인문학이라고요. 왜냐면 과학이 소사이어티 이것도 하나의 소사이어티거든요. 그게 어떻게 건강하고 그다음 어떤 음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가 나중에 장애 인문학하고요. 그다음에 그 김치 인문학인데 나중에 이제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어떤 전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그 세계에다가 전통 음식이라는 잡지를 하나 그 영어로 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나갈 때 우리나라만큼 음식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아니,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풀을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까 선생님 말씀, 우리나라예요. 풀을 어떻게 먹어요? 풀을 무조건 중국 갖고 있으면 풀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무조건 튀겨버렸을 거 아니에요. 풀 튀기면 어떻게 돼?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지고 태치고 뭐 복고 뭐 이렇게도 하고 막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철에 나는 음식, 제철에 나는 풀들은 뭐가 많은 줄 아세요? 과학적으로 그 파이토케미칼이라고요. 그 파이토케미칼에 여러 성분들이 있어요. 마늘 뭐 그런 성분들이 우리 근데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는 그 기능성 물질들을 전부 파이토케미칼에서 찾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 그런 것들을 찾는데 가장 다양하게, 가장 건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24세부터 90세까지 생각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많이 자라는 거, 칼로리가 많은 음식이 아니라 건강하고 나중에는 뭐 많이 먹고도 뭐 좋으시겠지만 소식하고도 건강하면 더 좋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저는 그 간장 프롬, 간장이라는 것도 또 할 말이 되게 많지만은요. 우리 그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 스님 한자 잘 아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또 한마디 해요. 왜냐하면 한자 잘하니까 자꾸 중국책만 갖고 우리 음식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음식은 중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 민족들은 요동문화, 요하문화, 그 만주문화 사람들은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 70년대 그 한문화나 식품하고 한문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중국 책을 갖고 우리 음식을 논하니까 우리 음식이 왜곡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건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전통에 그 찾아가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핵심은 발효. 발효 중에서 간장. 간장이 왜 간장이라고 이제 아세요? 간을 아까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그 어떤 소재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뭐라고요? 제가 소금이라고 딱 있어요. 소금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소금은 설탕은 패권주의를 추구한다고 그래요. 설탕은 맛있게 되려고 그러면 설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발라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그죠? 그래도 맛있죠. 더 넣어도 더 맛있죠. 근데 그게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소금은요, 소금 안 넣으면 절대 맛없어요. 근데 소금은 절대 패권을 추구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까지를 역할을 하고 그 순간에서는 더 이상 먹지 말아라. 무슨 말에서 소금이 쓴맛이 아니라 짠맛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많이 넣으면 쓴맛을 내버려요, 음식에서요. 그러니까 그걸 균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의 가장 핵심이 그 장인데 우리나라는 소금인데 소금보다 더 맛있는 게 뭐라고요? 맛있게 하는 게 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산간장은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참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참 또 영리하는데 산간장 발효 과정을 다 분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 청국장 갖다가 낫또로 만들었었죠. 발효 과정에서 간장 분석을 딱 하니까 최종 물질이 뭐예요? 아미노산, 펩타이드 그런 물질을 갖다가 빨리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산을 가서 분해해버리면 빨리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간장 만든 건데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산 분해 간장들은 여러 가지 그렇게 빨리 만들다 보면은 패스트푸드는요 뭘 산간장 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죠? 막 물질 많이 나오죠?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금보다 더 맛있는 게 뭐라고요? 간장. 그래서 간장 프롬이 아주 중요하다. 아유, 오늘 참 권대영 박사님께서 참 시대가 참 진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품과학자로서 이렇게 참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참 인문 영역이나 이런 역사적 영역을 이렇게 어우러진다는 데 대해서 저희도 참 아주 반갑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그 음식과 면역 그리고 장 제16차 간장 포럼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5월 19일 10시,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